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아, 지금 학교 시간이거든. 애들 조심해야 돼, 애들 조심해야 돼. 저렇게, 어? 씨가 우회전하는 차가 있는데도 훅 들어오는 저런 몰상식하는 사람들은 핸들 떼죠. 뺏어버려야 돼. 어, 뻔히 애들 건너고 있어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알면서도 저렇게 훅 들어오고 밀고 들어오면 어떡하겠다는 거. 개념이 없는 거예요, 이거는. 개념을 그냥 어디다 그렇게 말아 잡수고 왔는지 말이야. 여기는 대전 월평동인데 여기는 좀 아파트가 좀 오래된 곳입니다. 네. 주차장이 좀 작고요. 남편분께서 직장에서 전화를 주셨고 사모님께서 집에 계시다고 하니까 갑시다. 왜 그래? 아, 탈전하는데 골차를 못 참고 그냥. 씨. 왜? 네. 아니 그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시는 거죠? 안녕하세요. 예, 싱크대요. 네. 네. 잠시만요. 말굽이 안 걸리네. 혹시 넘쳐요? 바닥? 밑. 넘치진 않고. 예. 아, 네. 네. 관리실에도 왔다 갔다고요? 네. 예. 관리실에도 저걸 다 뜯고 가면 저희는 먹고 살 게 없죠. 예. 아이고야. 한번 볼게요. 예. 예, 예. 맞. 예. 해결 안 될 것 같다고 다른 업체 물어봤어요. 아, 그랬어요. 왔다 갔어요? 네. 왔다 갔다고? 도저히 못 듣는데요? 네. 왜 그랬을까? 왔다 갔구나. 수면 넘치고 있는 거죠, 그냥 어쨌든. 싱크대 가른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. 아, 요것만? 네. 아, 우짜니 호수가 세거든. 아, 네. 물이 가득 차있네. 물이 차있죠. 자자자. 아, 왔다가 얼마, 왔다가 한참 뜯고 갔어요? 한 10m로 뚫으셨거든요, 그거로. 10m요? 네, 쇠 같은 거. 돌리는 거? 네, 그걸로. 10m요? 네, 아래로 이렇게 쭉쭉쭉쭉. 들어갔어요, 들어가기는? 네. 10m가 들어갔는데. 이거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. 예, 아니, 나온 것보다도 10m를 낼 필요가 없어요. 이거 예, 아니, 뭐, 길어야 무조건, 예, 저 입상관까지 5m 이내입니다. 예. 네. 그 10m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, 그냥. 뚫은 게 아니라. 예, 알겠어요. 아이고, 아무튼 고생은 하고 갈게요. 아, 이렇게 돌리는 거? 아니면 돌리는 걸로? 아, 때려 된 거 돌리는 거? 그거 말린 게 10m인가 15m인데 그거 다 넣었구나? 네, 끝까지 넣었는데 안 돼가지고? 네. 그거만 들고 왔어요? 뭐 어디 관리실에 소개해 줘가지고? 아니요. 어디 딴 데 알아보신 거예요, 개인적으로? 찾아봤더니 카페요? 어디 카페? 대세망 카페가 있거든요. 대세망? 네. 어, 망카페, 망카페 아니에요? 망카페는 제가 1순위인데? 예. 아, 그래요? 아, 망카페에서는 저 호응도 좋아요. 아, 그래요? 예. 예. 아, 그랬어요? 네. 망카페에서 제 평이 좋아가지고, 참고로 제가 광고 해달라고는 아닙니다. 다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, 다. 네. 예. 예. 굳이, 다들. 저도 몰랐는데, 연락 오면은, 다 카페에서 보실 때, 어떤 분 올리셨나봐요. 저도 모르겠는데,
예, 저는 뭐 제가 뚫고 간 데서는 뭐 하자 있는 게 없어서. 저거 다른 데다가 어떻게 누구 다른 업체에 무슨 왔는데 하여튼 고생 엄청 했대요. 근데 제가 다 그러고 나서 다 해결하고 가니까 다 카페에 올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뭐. 예, 그래가지고. 그래도 일주일에 카페 보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덜 있어요. 예. 자, 일단 넣어볼게요. 물이 지금 흥건하죠? 보세요, 같이 보세요. 지금 물이 일단 차 있어요. 지금 여기 바로 입구에요. 물이 차 있잖아요. 그죠? 물 하나도 안 빠지고. 이게 안 보일 정도는 뭔지 아세요? 다 기름이에요, 기름. 자, 여기 뭐 있죠? 기름이에요, 기름. 이런 게 기름. 이런 게다 기름이고. 잠깐만, 이거는 한번 잠깐만요. 찾는 거고 지나가는 기름이 기름 다 기름들. 이거 한번 빨아 땡겨 봐야 돼. 이거는 빨아 땡겨서 물을 빼내고 냉물이 정확하게 뭔가 또 엄한 게 들어간 거 있는 거 아닌가 물었다. 그럼요. 혹시 이거 수거 써도 되는 건가요? 아, 그랬어요? 오전에 오신 분? 저 엊그저께 여기 싱크대 이거 자바로 호수 2m 안에 들어간 거 빼느라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. 죽은 줄 알았어요. 아, 나 그거 빼느라고. 아. 전화는 저기, 사장님께서 전화 주시던데, 아까. 네, 예. 집에 있다가 아, 집에 같이. 시작되어서 다시 직장에 갔다가 다시 아, 그랬어요? 아. 아, 해결 안 되니까, 마음이 심란하죠. 심란합니다, 심란해. 살다 보면 한 번씩 막힐 때도 있고, 그래요. 예. 되게 안 막히고 살아요. 일단은 물을 빼봐야 돼. 왜냐면 이게 기름일 수도 있고, 뭔가 덩어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, 기름, 빼서, 어차피 세척도 다 해드리는데. 이거 짜슬로 됐다. 하나 딱 나왔네. 네, 다 기름. 일단은 지금 상태 나온 거는 아까 봤던 게 네, 기름이에요. 일단 기름이고, 그다음에 또 다른 게 막힌 게 없으면 이제 살짝 들어갈 거예요. 자, 여기도 범인이 똑같잖아. 예, 보시죠? 아, 진짜 이틀 만에 또 만났어요, 고객님. 이틀 만에 고객님도 또 만났다고 저랑. 아, 이거 봐. 호수 들어가 있잖아. 예, 그러니까 안 되죠. 잠깐 내려갔다 오는데 또 장비 챙겨갖고 와야 돼. 이틀 만에 싱크대도 또 만났어. 아, 예, 그렇죠. 은근히 많아요. 이런 게 확인이 안, 못하고, 그냥 무조건 뚫는다고 뚫리는 게 아니에요. 자, 사진 찍으세요, 이거. 예. 신랑 보내주시고. 예, 보세요. 예. 아, 제가 아까 이걸 넣었을 때, 왜 빨아들였냐면, 기름인 걸 아닌 거랑 약간 좀 구분인데, 아까 거기 뭐가 덩어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먼저 빤 거예요. 이게 확인 안 상태에서 아무리 돌려봐도 소용도 없고, 더, 이거 잘못하면, 오전에 잠이 됐으면 이거 더 박혔어요. 그쵸? 그럼 못 빼요. 예. 아, 진짜 엊그저께 내 동에서 진짜 고생했어요. 거기는 2m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. 깊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, 아니요, 여기까지 땡긴 거잖아요, 지금. 저 안에 있었는데, 아까. 예, 이쪽까지 땡긴 거예요, 지금. 빨아들였잖아요. 여기서는 잡아 올려야 돼요, 이제. 이제부터 일이에요, 이제. 바로 나올 수도 있고. 저게 길은지 짧은지 잘 모르겠어요, 저도. 빼봐야 돼, 이제.
일단은 집게를 바꿔야 됩니다. 내려 한번 내려갔다 올게요. 예. 예, 신기해? 예, 애들 호기심 많아요. 예. 뭐야, 엊그저께 쓰니까. 이틀 만에 또 나왔어요. 아. 네, 오전에 다른 데 막 갔다 와서 심에다 놓고 앉던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장비가, 기본 장비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. 내시경은 필수입니다. 예. 네. 네, 내시경 필수예요. 그나마 여기는 작업 공간이 좋네요. 네, 저 금방 뺍니다. 그거는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. 네. 오래 안 걸려요. 저번에 뺐던 데는 싱크대 밑에였고, 그리고 위에 상판을 잘라내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부적으로 할 일이 많았어요. 네. 그러니까 싱크대 거기 안 뚫고 하려고 해도 집게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. 그때 그리고 안쪽 깊은 데다가 제가 그날 이렇게 낚시질 하다가 여기가 갑자기 엘보 쪽이 갑자기 순간 근육이 딱 경직돼가지고 여기가 그날 엄청 아팠었어요. 그래갖고 바로 이제 저기를 했거든요. 이거 안 된다, 따야 된다. 안 따고서는 나 못 한다 얘기했던 이제 따라고 하더라고. 예, 안 따면 못 하는 그 누가 봐도 못 빼요. 예, 그럼 싱크대 옷을 뺄 때는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집게가 있으면 됩니다. 두 가지 정도, 요거면 충분히 해결돼요. 일단은. 요 두 개로. 네, 요게 더 좋아요. 요것도 그냥 뺄 때도 있고, 이건 잡아 비틀기에 좋고. 네, 롱이라. 그날도 이걸로 뺐죠? 예. 네. 네, 장비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. 그래서. 그 장비를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 수는 없어요. 네. 장비가 없으면 내 몸이 피곤해. 내 몸이. 봐봐, 저 오전에 그 15m짜리 돌리는 거 갖고 와가지고 사실 그렇게 뚫고 다니는데 운 좋은 데만 뚫고 다니는 거야. 그야말로 기름만 있는 데만 그냥 다 쉽게. 저 안 봐도 뻔해. 견적 얼마 내고 나왔을지.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에 이분 전화 왔을 때 얼마라고 얘기하니까 딱 순간 멈칫 하더라고. 근데 앞에 불러보니까 아니거든. 이거 빼야죠. 네, 예. 나, 저기 사장님 뭐라고 하시던 거야? 답장 안 왔네? 안 보냈어요? 놀랄 정도까지야 뭐. 그런 게 들어가지도 생각 못했어. 아 이게 혹시 여기 얼마 사셨어요? 입주? 네, 지금 7년이요. 7년이면 잠깐만요. 혹시 그 호수가 이거를 뭐 깊숙이 뭐 박아놓고 전에 그랬었나? 전에 호수? 그건 모르겠네요. 하여튼 그 전에 호수로부터 물을 안 내려갔던 거죠? 바꾸고 네. 나서 그런 게 아니라. 네. 예. 글쎄요 뭐 그거는 전에 근데 만약에 그동안 잘 쓰셨는데. 네. 막힌 거면 고객님 그 쓰던 호스가 빠졌어도 끊어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왜냐면 안 그랬으면 7년 동안 이렇게 잘 내려갈 수가 없어요. 네. 봅시다.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 고생 안 하고 뺄 것 같네요. 예, 아, 엊그저께 한 대는 이제 진짜 작업 공간이 없어가지고. 아, 일하면서 몇 번 욕을 했네, 진짜. 진짜로. 꼭 연장만 잡으면 전화해요.
엄청 뽕. 와, 나 엄청 긴 게 들어갔네. 길게 들어갔어요? 길게 엄청 긴 게 들어갔어. 와, 나 엄청 긴 게 들어갔네. 뺀거? 아이고 길게도 들어갔다. 길게도 들어갔어. 길게도 들어갔어. 기념 들어가 있는 거예요? 들어가 있는 거 안에서 뺀 거예요. 그럼 어디서 빼요 제가? 제가 뭐 없는 거 만들어 갈까 지금? 또 있어요. 아니 또 있어요. 잠깐만 빼야 돼. 중간에 또 끊어지는 거 들어가 있네. 두 덩어리가. 모르겠어. 이거 예전부터 들어가 있다고 하기에는. 근데 호스가 혹시 가르셨다고 했잖아요. 아, 됐다. 끝. 끝. 자, 원래 호스 빼보니까 짧았어요. 길었어요. 전에 거. 아, 그러세요? 네. 혹시 뺄 때 잘 안 빠지지 않았어요? 그거 모르세요? 아, 쉽게 빠졌으면 문제 있을 수도 있어. 끊어질 수도 있어. 자, 인증샷 찍으십시오. 인증샷. 대어 낚는다, 대어. 요새 맨날 낚시하고 다니네. 네. 쫄았는데 이렇게 있으면 뭐 밖에서 문제 있다고. 아니.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서. 아니 원래 가실 때 다들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 마지막 한 마디가 딱 그거 하고 가세요. 무조건 공사 된다고. 예. 예. 뭐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도 막 벽 깨야 된다고 얘기하고 가는데 뭐. 아 왜 깨 벽을? 됐고. 자 이제. 볼까요? 또 있나? 없고 이제 기름 있으면 기름 이제 세척하면 돼요 이제. 자 이렇게 예 싱크대도 다 뺐고 예. 자 이제 또 다른 게 있나? 또 보러 가죠. 예. 자, 이제 없어요. 나머지 기름들 깨끗하잖아요. 예. 있고. 예, 네, 됐어요. 여기까지가 이제 잠깐만 물을 내려보면 알아요. 그렇죠. 예? 오전에 그분이 다 뚫었으면 염료 냄비가 어떻게 되는지. 예.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그분은 안에 상황을 모르니까 자 물 틀어볼게. 물 틀어서 물이 이제 잘 내려가는 것까지 확인할 거예요. 오늘 제가 왔으니까 세척도 해드려요. 내가 등에 나가는. 네, 잘 내려가잖아요. 여기는 공용관이에요. 고객님관 여기까지. 물이 쫙 빠지잖아요. 예, 물 잘 빠지잖아요. 얼마 잘 빠져요, 물이. 시원하게 잘 빠지잖아요. 왔으니까 이런 거, 조그만 이런 것도 다 털어드렸을 거예요, 제가. 다 세척해 드릴 거예요. 예, 물 잘 빠지죠? 예. 예, 물 잘 빠지잖아요. 예, 잘 내려가잖아요. 예. 이게 공용관이에요, 이제. 다른 데 관 내려오는 거. 네, 여기 한번, 싹 돌려드릴게요, 여기. 이런 것들 조금. 네, 이런 것들 조금 털어야 됐습니다, 이것도.
여기 호스 때문에 물은 조금 저기 좀 흘렸으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자 이제 보세요 구현이 아까랑 깨끗하죠 그냥 얼마나 깨끗합니까? 예 깨끗하잖아요 이제 그죠? 예 깨끗하죠? 예 맘 놓고 써가지고 좀 막히게 좀 해주세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뒤에 만날 것 같아가지고 10년 뒤에도 안 만날 것 같아요 여기는 배관이 짧아서 예 웬만하면은 예, 물도 지금 봤을 때 구배를 보면 다행히도 배관이 짧아서 위험한 배관은 아니에요 예 예 아 진짜 뭐 이렇게 이런 깨끗하죠, 예, 예. 살짝 여기가 물이 없고, 뒤로 갈수록 조금 있잖아요. 요 정도 가지고는 뭐, 아, 그렇게 막힐 것 같진 않아서. 아무튼, 고객님, 저 볼 날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아쉽네. 예. 예, 다 됐어요. 됐고. 이거는 호스를 중간에 좀 끊어오신 거예요?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? 그냥 그대로. 아, 그래요? 이 정도밖에 안 팔던가요? 아, 좀 아쉽다. 아니, 근데 그건 아니, 조금 길었으면 좋겠는데. 그래도 뭐, 쓰는 데는 그냥 오히려 제가 보기엔 전에 길게 써가지고 들어간 것 같은, 이게 원래 들어가면 안 좋아요, 사실은. 근데, 좀 한 10% 아쉽네요. 근데 이거를 고정해 놓고 쓰시 그러니까 이걸 자꾸 당겨주니까 잠깐만요 이거 좀 고정해 볼게요 뭐 아니요 그렇게 지장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아니 그냥 그렇게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예 나중에 여기가 이제 힘 받으면 이런데 근데 어차피 얘는 소모품이에요 이거를 뭐 진짜 뭐 오랫동안 쓰시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이제 갈아주시면서 예 다 됐으면 정리할게 이제 뭐 나중에 여기 욕실 하수구도 그렇고 변기도 그렇고 네. 뭐 또 문제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어우 잠깐만. 어우 이거 뭐야 이거. 아이고 아저씨 주는 거 삼촌? 네. 어. 잘 먹을게. 아우 감사합니다. 네 가보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문 닫고 갈게요. 네. 수고하세요. 아이가 두 손으로 이렇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. 저 모든 게 기름으로만 막힐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. 예. 우리 배관 속은 알 수가 없어. 알 수가 없습니다, 알 수가. 배관 속은
알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원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작업을 장비 선택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옳습니다. 무조건 넣고 돌린다고 당사가 아니겠지요?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, 예전에. 그래서 뚫렸던 곳들은 기름만 있었던 곳들은 그냥 뚫렸던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뭔가 들어가 있던 곳은 우연적으로 또 뚫렸을 수도 있지. 예. 저도 막 장비가 없었을 때는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. 예. 그러니까 내가 돈 2, 3만 원이라도 더 벌려면 투자를 해야 돼. 투자하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항상 맨날 그 자리인 거야. 예. 장비가 다양한 장비들 써봐야 또 스킬도 그거에 맞춰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. 예. 맨날 썼던 장비만 쓰게 되면 그건 거기까지야. 예. 그래서 다음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